가운데 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 마지막 주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 예배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갈등과 혼란으로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어져 본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사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사 상처받은 온 땅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 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주다들 여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근세를 주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부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맡겨놓으신 사명을 인천 수목교회를 주셨사오니 예수님처럼 꿈꾸고 승리하며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로 흘러넘치게 하시며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과 각 기관 부서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사 사업장과 장사하는 여러가지 이들의 어려움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길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오니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잎사귀 가득하고 열매 많은 복된 사업장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서 문을 주셨으니 여기 기도함에 기도 제목과 전도한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간구와 부르짖음에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가정마다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또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는 귀한 구육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육이 흔드는 세상,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녀들, 은혜를 더하시사 공부할 때 주의의 능력을 더하시며 두려움과 염려가 뿐만 아니라 주의 주를 향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아침 제호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놀라운 주의 십자가 보는 기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행복감 배당의 찬양대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찬양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연합남면 선교회와 또 봉사자들 하늘의 진령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